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춘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춘천시 남산동이라고 있죠. 남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 뭐 익히 잘 가시는, 많이 이제 여행하시고 힐링하러 가시는 곳인데, 그곳에 위치한 펜션 경매 물건이 펜션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작 아주 예쁜 그런 펜션 경매. 따라서 이것은 펜션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에 1926호입니다. 3월 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106-4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7,100, 5만 9,120원이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3,281만 9,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275제곱미터 83.1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1.54제곱미터, 70평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건축된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 물건의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3,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용 가능합니다. 합법입니다. 합법.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춘천 시내가 되고요. 여기가 뭐 의암호가 되겠죠. 네, 의암호에서 하류로 내려오면, 북한산 하류로 내려오면 여기는 남이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라섬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그 뭐죠? MT 많이 가는 강촌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시안 강촌 CC가 있고요. 엘리시안 강촌, 뭐 스키장 기타 등등 있죠. 그 다음에 굴봉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가 이렇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시죠. 네, 입구에 이곳이 이제 엘리시안 강촌 CC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스키장 이 되겠죠? 오,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남산면입니다. 백양리 되겠죠? 네, 여기에 이제 이 주위에 역시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펜션들이 뭐 많이 있죠. 펜션, 그 여러 개의 펜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하천이고요. 멀리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면 멀리에 이렇게 펜션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요두 번째 있는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죠? 네, 이건 뭐 펜션으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으로 이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도 뭐 아주 엄청 비싼 거 아니죠? 지금 많이 유찰되었으니까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펜션이 많은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바로 이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네.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고, 사이딩은 비닐 판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락도 있고요. 예쁘죠? 다락도 있는 예쁜. 이런 것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시의 부분이 될 것 되겠습니다. 네. 네, 실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것도 있네요. 네, 2층 올라가는 외부 계단. 이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시의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토지 이런 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펜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공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